지금 나간다. 킥킥. 오늘 저녁에 조깅하려고 조깅. 저기 수홍이랑 우리 매니저 있죠? 수홍이랑 태어강 조깅해야지. 얼마나 이렇게 좋은 강 놔두고. 저번에 한 두 번 했거든, 수홍이랑. 생각보다 좋더라고. 이제 날씨도 조금 좋아져서 좋더라고. 근데 오늘 좀 덥네. 오늘은 가슴에다 카메라를 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뛰어볼게요. 수홍이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뛰어서 오고 있거든.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. 나이키 이거는 쓰면은 꺼지네. 생각보다 어둡네. 왜 이렇게 어둡냐. 이제 조금씩 밝아지네. 근데 카메라는 목소리만 나올 것 같은데. 서울 사람은 한강을 뛰지, 부산 사람은 태화강을 뛰지. 원래 런닝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다리 뭉쳤을 때 조금씩 뛰면 좋더라고. 이제 꾸준히 한번 뛰어보려고. 맨날은 아니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이준이 빨리 재우고. 오늘 이준이가 8시 20분에 자서 지금 8시 반에 나왔어. 사람 많다. 이제 좀 더 풀리면은 더 많겠다 사람. 여보세요. 저기요. 어? 인타 어디에요? 나 지금 가고 있지. 어디로 가고 있어요? 그 뒤쪽으로. 아직 태화가 안 내려왔어요? 내려와서 지금 쭉 가고 있지. 지금 장생의 다리로. 그 길로 가다 보면 너 저기 있네. 너 검색 옷 입었지? 우리 집이 저거잖아. 오늘 어때? 좀 오늘 러너 같아? 어때? 야, 축구든 런닝이든 장비빨이요. 봐봐, 카메라 딱. 팔로우까지가 한 4.5 나오거든요. 아, 저기서? 네. 갈래? 어떻게 하실래? 가자, 가자. 얼마나 됐어, 뛴지? 2kg. 2kg? 어디 나와? 아, 이거 1.1kg? 네. 얼마 차이 안 나네? 살 좀 빠졌다, 근데? 제가? 밤에 보니까 좀 빠졌네. 얼굴 부피가 좀 빠진 거야. 아니, 기녀 형이 밥 먹고 왔어. 어디서? 안담. 장어? 네. 기녀 형이랑 록바랑. 저녁? 네. 그래서 어제 뛰었거든요, 어제? 어제도? 어제 원사인 집에서. 누구랑? 아, 그 유수년. 유수년 담당. 그래서 철로 딱 갔는데 지연이랑 아 있었어? 다 있었어. 지금 가면 지금 없겠구나. 없어, 지금. 아, 여기가 그거였어요? 저번에 폭죽. 여기서 갑자기 영화를 틀어주는 거야. 그래서 앉아서 영화 봤지. 그래, 옛날에는 여기서 그 자동차 극장 했어. 2kg 뛰었대. 3kg. 1kg 뛰었대. 딱 1kg 뛰었대네. 네. 형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가다가 정대포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. 저기 카페래매. 전화벽 불 켜줘. 맞아요. 저 좋대매. 나쁘지 않아요. 아, 언덕은 쥐약인데. 맨날 평지만 뛰어서. 심리 대박교. 한강에 잠수교가 있다면 울산에 심리 대박교가 있다. 잠수교에서 많이 뛰지 사람들. 맞아요. 저 이번에 한강 갔다 왔거든요. 자전거 타고. 세션 진짜 많아요. 아, 진짜? 다 뛰어댕겨? 진짜 많아요. 크루가 많아요. 아, 모여서? 네. 우리도 크루잖아. 두 명 이상이면 크루 아니야? 저희 크루. 크루래. 크루 삼성률 저조한데. 크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. 가끔 혼자 많이 뛰어. 아, 일단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, 이거. 그러니까. 크루에 유지는 해야 되니까. 안 뛰면 없어지는데. 여기 좀 어둡다. 저쪽으로 가자. 이렇게 뛰어. 저쪽에서 왼쪽으로 가자. 아, 어두워서 카메라에 안 나오겠다. 가끔 이렇게 태화강 뛰니까. 너한테 말하는 카메라한테 말하는 거야. 태화강 뛰니까 여러분들도 태화강 뛰다가 선수 맞추면 어응 한번 해줘요. 그럼 어응으로 보답해 드릴게. 제가 제일 많이 뛰고 있을 것 같은데. 너 사람들 못 알아보잖아. 찐팬들은 알아보지. 여기는 좀 밝다. 산책을 많이 하는 데라. 시원하다. 지금 6분 10초 페이스로 뛰고 있어. 이 속도로 뛰면은 그런 거지? 네. 1km. 1km 6분 10초. 6분 10초. 산 같은 데 가는 거보다 그냥 이런 데 뛰는 게 나은 것 같아. 힘들어요. 나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산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. 체력이니까. 그렇게 안 뛰는 게 낫다. 무릎 수술한 사람들은 산 안 좋아. 올라갈 때 괜찮은데 내려올 때 안 좋대. 맞아요. 이제 몇 킬로야? 아니, 네 몇 킬로냐고, 몸무게. 네? 83. 83? 뛰기 전에 몇 킬로였는데? 87, 8. 그럼 이리로 그냥 뛸까요? 이 밑으로 이리로 뛰어도 되고. 동훈이 아니야, 저거? 누구 있다. 선수? 가보자. 이기성이야? 기성이 양현승 거 아니야? 기성인 줄 알았지. 야, 기성이랑 똑같이 생겼어. 깜짝 놀랐어. 건너갈까? 건너가시죠. 야, 이 차 뭔데? 저기까지 있어, 거기. 저기 가면 인조전지 나오잖아, 알아? 어디요? 이리 쭉 가면, 아카데미. 아카데미 거기서 운동해. 딱 5km 뛰었다, 5km. 나 맨날 운동할 때 GPS 차잖아.
2.9에 3kg. 걸기퍼요? 어, 걸기퍼. 아, 진짜? 어. 근데 저번에 5.2kg 뛰어서 무슨 짓을 한 거야? 밖에서 먹자. 아, 아니, 카드 있어. 이걸 먹어도 되지? 잘로 해서 음료수 한 잔 벌컥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. 집에 가면 한 6kg 뛰겠다 나는, 그지? 6kg 좀 넘겠다. 5.4kg거든? 골키퍼 운동하면 한 3kg 뛰더라고요, 3kg. 근데 요즘 GPS 차고 운동하는 맛의 재미를 찾았잖아. 맨날 운동만 하면 새로운 곳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아야 되거든? 근데 원래는 좋은 잔디에서 패스하고 막 다이빙 뜨고 이런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에 잔디가 좀 안 좋으니까 막 짜증나는 거 운동할 때. 근데 이제 GPS 갑자기 딱 차는 순간 내 뭔가 프로 같아. 아마추어도 뛰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. 맞아. 너가 지금 헤어밴드처럼 뭔가 지금 러너같이 보이잖아. 내가 그 GPS 딱 하고 우리 애들 회복 운동할 때 시딩게임 뛰었잖아. 네. 그때 맨땅에 뛰면 다이빙 겁나 떴거든. 이 느낌이 달라, 느낌이. 헬퍼가 평소에 경기당 4kg 뛰어. 4kg 뛰어요? 어. 내가 조금 그나마 좀 빨빨대는 스타일이거든? 네. 한 5kg 정도 뛰어. 저번에 나 연습게임 뛰었잖아. 그때 80분 뛰었잖아, 우리. 그때 5.3kg 뛰었어.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했어. 그때 앞뒤로 완전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. 감독님, 전술상 골키퍼가 좀 어, 많이 나와야 되고.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어. 강팀이면 강팀일수록 골키퍼가 활동이 더 많아. 약팀은 계속 쳐져 있으니까 강팀은 나와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한두 번씩 해야 되니까 카바를 해야지. 이렇게 해서 다리 지역 하면 되겠다. 태하루 지영이 형 오피셜 찍은데. 형 오피셜 언제 찍었어요? 나 땐 그런 거 없었어. 나 저기 클럽하우스 저기 로비에서 집에 가기 전에 팥빙수 뿔 사고 가야지. 또 팥빙수 좋아하니까 빙수 와이프 거까지.